이제 선행기 50분들 중에 네. 나 성공률 몇 프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저. 오. 안녕하세요, 금이신단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선생님께 수많은 분들이 이제 점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의 고민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럼 이제 선생님 보신 분들 중에 응.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오신다, 뭐 이런 유형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시험이나 재회, 재회가 조금 요새 많은 것 같아, 진짜. 제외 쪽이요? 네.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연락이 와. 어리다고 하시면 보통 몇살 분들이신가요? 20대, 30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드리죠. 뭐 알려드리고 비방법을 따로, 아니면 뭐 부적, 초를 켜라. 그리고 뭐 어떤 막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부적을 차라리 써라. 그러면 이제 안 좋게 헤어졌잖아. 그렇죠. 남자들이 막다 차단을 해놨대. 근데 남자한테 먼저 연락이 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날 이 날짜 공수까지 나와요, 웃긴 게. 그래서 이날 무조건 연락을 해라. 그러면 무섭다고 막 연락이 와. 어떻게 연락을 해요? 무서워요. 그렇죠, 좀 무섭죠. 네. 연락을 이제 막 하라고 제가 해요. 연락을 했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 선생님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회 쪽이 은근히 저는 재회를 하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뭐 특별히 하기 싫으셨던 이유는 있어요? 결혼을 안한 사이니까. 결혼을 안한 사이고, 또 이게 또 언제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하니까. 네. 근데 재회가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 진짜로. 셀프로 할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뭐 그런 무속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있는데, 제가 받은 비방이라서,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말하면은, 나만의 비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또 알게 되고,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이 다 알게 돼서, 내 거를 이제 퍼뜨린다는 거지.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유료결제 그쵸. 서비스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점사를 봐야 하고,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뭐, 초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부적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비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비방법을 나중에 헤어질 거면은, 그걸 다시 걷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걷어야 된다고요? 무슨 그게 의미인가요? 묻는 거거든. 묻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빼야 된다.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냥 내 수중에 2, 3만 원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수 있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이제 상담비는 내야 된다는 거지. 아, 그 정도네. 그 정도는데. 상담비는 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집에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해결 방안이 다 있어요. 그거는 좀더 쉽지.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해서 헤어졌던 분 다시 만나게 해드리고, 소원이라니까, 하늘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 분들도 다뭐 여자든 남자든 다 떼내게 해드린 경험이 많아요. 그런 거는 못 보겠나 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꼴을. 이제 선행기 오신 분들 중에 네. 나 성공률 몇 프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97%. 오, 아니, 진짜 그 합의 비방 같은 경우에는 야, 네. 3일 안에 효과를 보더라고. 그건 또 저만의 비방법이라서. 이렇게, 그거는 솔직히 쪽, 유료결제예요, 그거는. 아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비방이 아니라서. 재회 관련돼서 하는 비방이랑 방금 말씀하신 합의 비방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회 비방은 돈안 들어가. 왜냐면은 재회는 결혼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해준다, 굿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사랑을 받는 부적,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이제 쓰는 거고, 초에도 그런 부적을 제가 그려요, 손으로.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비방이나 굿은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어. 그런 건막 하시면 안 돼. 결혼 안한 상태라서.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 가장 자주 오는 손님 유형 중 하나인 재회, 그리고 이제 합의 관련해서 선생님과 대화 나눠봤는데요.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속으로 앓지 마시고 방법이 있기는 있으니까 뭐 전화로든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